안녕 키로. 와, 요 며칠 사이에 날씨가 되게 시원해졌어요. 선선해요. 바람도 불고. 지금 오전 8시 30분이고 토요일입니다. 이번 주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오늘은 부족분 충족하기 운동할 거거든요. 종아리도 해야 되고 데드리프트도 해야 되고 등 특정한 부위 해야 되고 복근도 할 거예요. 아 참, 엉덩이도. 엉덩이 엄청 중요합니다. 남자분들은 엉덩이 운동 잘 안 하잖아요. 스쿼트 하면 엉덩이가 되긴 하는데 집중적으로 우리가 엉덩이를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. 그러니까 엉덩이가 커야지 스쿼트 할 때도 무게를 더 칠 수 있어요. 더 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죠. 아 진짜 시원하네요. 바람도 불고. 오늘 그 루틴 순서는 먼저 종아리 하고 데드리프트랑 등 특정 부위 하고 복근하고 그 다음에 엉덩이 할 겁니다. 이거를 2시간 안으로는 끝날 테니까 뭐 세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. 아 오늘은 조금 잠을 잘 못 자서 잠이 보약인데. 그렇죠. 내추럴 바디빌딩 하는 분들은 중량 운동도 꼭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분명히 오버트레이닝은 있어요. 오버트레이닝 하면은 다음날 회복이 안 돼. 그러니까 숙면을 꼭 취해야 돼. 많은 것들을 관리해야 돼. 그래서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. 불금인데 술도 안 마시고 일찍 자야 돼. 일찍 자. 엄청 커. 근육 커. 스트레칭 끝. 그리고 폼롤러로 금방 풀었어요. 먼저 종아리 먼저 합시다. 피라미드 세트. 프레이즈 할 때 바로 스트레이트로 올리지 않고 2단을 하나 둘. 근데 2단 할 때 첫 번째 1단이 2단까지가 0에서 11이라고 하면 약 한 3, 7 아니면 4, 6 그 정도 비율로 해서 그 높이에 맞춰가지고 카프레이즈 한 마지막은 드롭셋. 찾으니까 좀 음악 좀 바꿔서 좋아하는 음악 있으면 흥이 나니까 힘이 나겠죠? 내가 좋아하는 음악 요 이번 동작은 무겁게 하지 않아요. 랩스는 20회인데 스트레이트로 다 뻗지 않고 약간 중간 정도 조금 위로 다 뻗지 않고 이 상태에서 나갈게요. 훨씬 텐션 많이 들어가게. 그래서 총 10세트.
늦어도 엉덩이를 지켜야 됩니다. 오늘은 복근은 that's no no 못하겠어. 힘들어요. 오늘은 딱 이만큼만 합시다. 아니, 친구가 운동 끝나고 빵을 사다 줬어요. 글루텐. 글루텐은 가끔 먹어야지. 내 스타일 아니야? 내 스타일 아니야? 나는 그냥 빵곰터 그냥 그런. 너는 그냥 양 많고 달고 큰 거. 이게 안에 이게 뭐냐 이게. 가기 전에 바디 체크 한번 하고 갈게요. 집에 와서 점심 먹고 오늘은 풀로 쉴 계획이에요. 집에 가서 쉐이크 해 먹을 거예요. 닭가슴살 쉐이크. 닭가슴살 하나 좀 넣어줘야 되겠어요. 200g에 로메인 상추에 그 다음에 아보카도 반 개랑 라임 한 개 하고 얼음하고 갈아 블렌드에 갈아가지고 쉐이크해서 먹고. 자,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뭐 복근 하나 빼고는 마무리 잘 했습니다. 다들 운동 열심히 하고 바디빌딩 내추럴로 하세요. 내추럴 약물 사용하지 말고 뭐 선수 하실 것도 아니면 내추럴로 꾸준히 건강하게 하세요. 근육이 크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에요. 물론 내추럴로 하면 건강한 거고요. 건강하게 먹고. 아무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보죠. 안녕.